아니 이게 개 시청분 아닐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행동 문자 없고요. 선물도 줬었고요. 영업 캐시. 관리, 생활, 전자기기 가자, 전자기기. 홍보 가자, 홍보, 캔커피. 이렇게 하고, 가기 저 두근두근 편의점 나왔다, 두근두근 편의점. 선물해서 아델라한테 음악 스트리밍 쿠폰 갈게요. 뽀이가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있어? 별일 없이 산다. 별일 없이 산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51% 넘었다. 나이스. 자, 출발해보도록 하죠. 두근두근 편의점. 근데 왜 모이는 이 시간에 출근하는 거야? 응?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난대? 말을 해. 미가 있잖아. 그럼 모이는 마이 홈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있고 싶어서 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같이 있고 싶어서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농담하지 말고. 진짠데? Really? 그래. 게스라고 하니까 놀리는 것 같잖아. 혹시 내가 팬 2호라는 거 잊었어? 아, 맞다. 보이는 팬 2호였지? 아하. 서운하다는 거야, 팬이라서? 그런 의도로만 말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보이도 좀 능구렁이 같아졌어? 누구 덕분이지? 그러면 진짜 동경하는 연예인과 편의점에서 두근두근 데이트라도 하고 싶은 거야? 하는 장면에서 영화가 아직 연습생이잖아. 아,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예스. 아, 저 말투 왠지 다른 사람이 하니까 되게 얄밉네. 모이가 진짜 그럴 생각이라면 미랑 함께 저기 워크인에 같이 들어갈까? 어? 예스는 뭐야, 씨 미친. 보이, 혹시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까먹은 건 아니지? 맞다. 카메라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 흑흑은 모임. 워크인에도 설치가 되어 있나? 당연하지. 안타깝구나. 뭐가 안타까운데? 워크인에서 팬미팅이라도 할 줄 알았지. 모이는 어떤 팬미팅을 기대한 걸까? 그러게. 아델라는 고개를 돌렸다.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심인 걸리잖아. 아냐, 일하자 일. 어서오세요, PJSN 편의점 소녀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근데 워크인에서 옷 갈아입는데 기획사 콩들이 모자. 게다가 옷도 아직 안 갈아입어서. 맞네, 워크인에서 옷 갈아입잖아. 뭔지 모르겠지만 혼자 뻘쭘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보다. 넘어가주자. 이야, 수위보다 더 좋네, 이쪽이. 꽁냥꽁냥하네. 자, 일단 퀘스트 받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서 아델라. 하이! 슬슬 미아한테 편의점을 맡기고 집에서 쉬는 게 어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건 좀... 아옹! 그래도 안 돼. 날 못 믿는 거야? 여기 가져갈 게 뭐 있다고. 패기? 패기는 줘도 안 가져가. 한 달 지나면 맡길게. 굿! 알았어, 한 달이면 수습기간 같은 거지? 아마도? 내용은 별거 없었어. 자, 영업 개시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아는 연애 지식은 여자 마음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누구한테 들은 건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홍보에서 25만원짜리 하고 행동하기. 운이 없는 아델라 가기 전에 지금 아델라가 54%고요. 선물하기에서 역시나 음악 스트리밍 쿠폰 후구 할게요. Thank you. 혹시 추천하는 음악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내 생각? 노래 제목이야. What? 59%로 올랐습니다. 자, 행동하기 위해서 운이 없는 아델라 갈게요. 아델라는 회사 사람들이 또 편의점에 찾아왔다. 오늘은 아델라가 일하는 날이 아닌데 편의점을 한번 훑어보고 담배만 사서 나가길래 청소하는 척하면서 따라 나갔다. 넌 왜 한숨 쉬는 거냐? 본부장님이 한숨 쉬길래요. 역시 여기서 잡당 중이구만. 영상을 좀 편집해서 사장님께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어때요? 뭔가 2%가 부족하대. 98%가 마음에 들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2%만 더 채우면 괜찮을 것 같다는데 뭘 채우라고 하시는데요? 몰라. 뭐 아무튼 2%가 부족하대. 사장님 참 말을 느낌 있게 하시네요. 아무리 봐도 이 컨셉은 좀 아니라고 내가 사장님을 설득해봤거든? 사장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 뭐랬는데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두가 말이 안 된다고 할 때 그걸 말이 되게 되는 걸로 만드는 게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 이야, 말은 참 멋있네요. 그 혁신 누가 만드니? 본부장님요. 실장님요.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약간 예능감 테스트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거면 차라리 다행이지. 진짜 이 컨셉으로 데뷔까지 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별일 없으면 그렇게 되겠지?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요, 편의점 아이돌?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속 알바하면 되지 않을까? 에? 농담이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담인 줄 알았잖아요. 나도 진담인 줄 알았다. 아델라가 고생이네요. 걔 슬슬 좀 지칠 텐데. 걔는 좀 운이 안 좋아. 에? 이상하게 걔가 낀 팀은 드랍되는 경우가 많어. 그래요? 전 옛날 사정 모르는데. 처음에 회사 운이 없었지. 첫 회사를 뭐 이상한 데 가서 뭐 시간 좀 날려먹은 걸로 알거든. 거기서 한 2년 했나? 여기 와서도 한 1년 안에 바로 데뷔할 예정이었는데 멤버 한 명이 잠수 타고 또 질질 끌다가 팀 하나 엎어지고. 세 번째 팀은 원래 7인 그룹이었는데 중간에 기억 없으면서 4인으로 바꿨거든. 근데 또 거기서 3명 빠질 때 아델라가 빠졌어. 이번에 멤버 편성된 게 아마 아델라 입장에선 5번째인가 뭐 6번째인가 그럴걸. 생각보다 많이 고쳐갔네요. 뭐 그런 식으로 멤버 운이 없어 좀. 본인이 사고 친 적은 없는데 멤버가 좀 사고 쳐서 팀이 깨진 적이 많지. 그거야 뭐 데뷔한 프로도 겪는 일이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냥 좀 뭐 보다 보면 연습생 중에 그런 애가 있어. 이상하게 운이 지지리도 없는 애. 못하진 않아. 나름 잘해. 근데 이상하게 멤버가 잘 안 붙어. 딱 5명 모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건에 맞는 한 명이 안 보여. 그러다 어렵게 한 명 맞춰서 데뷔 준비 딱 다 맞춰놓으면 완전 비슷한 컨셉 그룹이 옆 회사에서 딱 나와. 이러면 꼬이지. 재조정해야 되고 컨셉 바꿔야 되고 컨셉 바꾸다 보면 멤버도 바뀌고. 그런 거 반복하다 보면 연습생 10년차 뭐 금방 찍는 거지 뭐. 아델라 연습생 한 지 이제 5년차인데 그 정도면 좀 많이 힘들 시기겠죠? 5년차라서 힘든 건 아니야. 나이가 문제지. 5년차든 7년차든 자기 또래가 10대면 버틸만해. 주위를 둘러봐야 아직 다 꿈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또래가 20대가 되고 대학교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고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힘들어지지. 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뭐 허송세월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30대 되면 어쩌지 뭐 취업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뭐 보통 20대 지나면 잘하는 애들도 연습생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미래가 불안하니까. 나 아는 동생 한 명은 연습생 그만두고 헬스 트레이너 시작했는데 잘 나가더라고. 나 걔한테 PT도 받았다. 하긴 남자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소에 식단 조절이랑 몸 관리 생활이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독한 애들은 그런 고민될 때 미친 듯이 연습해서 아예 머리를 비워버리거든. 완전히 지치면 그런 고민도 안 드니까. 아델라는 잘 될까요? 내 미래도 안 보이는데 남 미래가 보이겠냐? 하하하. 회사 사람들은 담배를 끄고 돌아갔다. 아델라 생각보다 훨씬 힘든 환경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아이돌들 힘들지. 세범츠도 여러분들의 아이돌 아니겠냐요? 아용. 요새 회사 사람들 편의점에 자주 오네? What? 누구누구? 그 실장이랑 본부장 둘이 자주 오던데? 농땡이 피러 오는 게 아닐까? 그 두 분은 어떤 사람이야? Very very good people. 대답에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몰라, 본부장님은 높으신 분이라 이야기한 적 없단 말이야. 그럼 실장님은? 훌륭한 회사원. 굿! 칭찬 맞지? 회사에 충성! 쏘리. 알았어, 안 물어볼게. 선물했나나 아까? 나 스트리밍 후구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자에서 예나. 안녕. 그거 편의점만 해도 언제까지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에휴. 모르면 됐어요. 수고요. 참. 쿨하다, 쿨해. 자, 영업 게시해서 넘기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이 61% 거의 다 왔다. 자, 퇴근한 아델라 이야기.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퀘스트. 자, 홍보해서 이거 하나. 와, 씨, 홍보 왜 이렇게 비싸? 미쳤다. 좀 홍보해서 좀 돈 좀 아끼고 다음에 뭐 하나 큰 거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 다음에 퇴근한 아델라 가기 전에 선물을 좀 해서 내 계좌는 꽉꽉 채워놨네. 스트리밍 쿠폰 그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땡큐. 근데 계속 연장하다 보니 스트리밍 기간이 꽤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이트 10년 뒤에도 살아있겠지? What? 인연도가 66%! 이야, 씨, 겁나 많이 올랐어. 퇴근한 아델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뽀이도 고생했어.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아, 그러면 문 닫기 전에 몇 개만 살래. 오케이, 뭘 산다는 거지? 물건을 산다는 건가? 안 갔네? 게다가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이랑 좀 다른데? 뭐야? 이것만 마시고 가려고. 테이블에 보니 맥주 한 캔이 있다. 안주가 샐러드인 건 역시 아델라답네. 오늘은 다른 옷 입고 왔네. 어디 가? 이쁘다. 오늘은 사복 입고 왔지? 이게 사복이야? 나 이런 옷 입고 돌아다닌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그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아, 그건 회사 갈 때 입는 옷. 오늘은 회사에 안 들리고 바로 편의점에 왔으니까 편하게 사복으로 입고 왔어. 하긴 그쪽이 좀 더 트레이닝 복장 같긴 하네. 지퍼만 끝까지 올리면 말이지. 그렇게 입으니까 예쁘네. 누가 보면 데이트하러 가는 줄 알겠어. 데이트? 왜? 관심 있어? 아, 연애 금지라면서. 몰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진짜? 없어, 없어. Nothing. 그렇게 웃으면서 맥주를 쭉 마셨다. 나땡인 거예요. 술 취하나? 지금까지 대시한 사람 많았을 것 같은데? 많지. Very, very 많았지. 그리고 다 찾고? 이씨, 내가 찬 게 아니야. 응? 연습생이라서 연애 못한다고?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말로 끄덕끄덕하고 있네. 술이 좀 들어갔구나.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핑계로 찬 거 아니야? 들켰네. 그럴 줄 알았다. 그치만 그때는 연애할 여유가 없었다고. 연애라는 건 말이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운명의 사람을 만나서 막 콩깍지가 씌우면 집안이 망해가는데도 사랑에 도피를 할지 모르잖아. 그거 좀 노래 가사 같아. 난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왜. 집안은 망해가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개그 콘셉트의 노래인 건 알겠다. 그래도 데뷔하고 나면 연애할지도 몰라. 왜? 데뷔하면 더 보는 눈 많아질 텐데? 그거야. 기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몰래? 데뷔하면 지금보단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 아냐. 시간도 좀 생길 거고. 뭐, 난 딱 적당히 바빴으면 좋겠어. 잠깐 몰래 빠져나와서 보이프렌드 만날 수 있을 정도로만 딱 바쁘면 좋겠어. 그걸 자기가 어떻게 조절해? 뭐, 선배님들 물어보니까 다 요령껏 알아서 한다던데? 매니저가 하는 거 아니야? 허니팁도 하나 들었다고. 허니팁?
아, 꿀팁. 줄넘기 하나 들고 나가면 원래 안전한 곳보단 야외가 더 좋고 일반인보단 연습해. 대중이 피기에 사람이 좋은 거 그냥 조깅하고 올게요 하고 운동하러 나가는 척 했다가 아... 그때 몰래 두근두근 미래를 Secret Love Meeting. 이야, 무슨 완전 범죄 같네. 그렇지? 데뷔하면 또 하고 싶은 거 없어? 데뷔하면 돈 많이 벌면 비싼 차를 살 거야. 급세속적인 소원이 나왔다. 그래서 순이랑 예나 태우고 펜션에 놀러 갈 거야. 비싼 펜션. 굳이 비싼 걸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다니. 거기서 비싼 음식 먹을 거야. 세 번? 해보고 싶은 건 그 정도? 멤버들이랑 놀러 안 가고? 솔직히 아직 그 정도로는 안 친해. 이쁘다. 갑자기 급조된 그룹이라서 좀 어색한 직장 동료 느낌? 그런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은 좀 다른가 보네. 그래도 다들 마인드는 프로야. 회사에서는 싸워도 카메라 앞에서는 모두 스마일. 카메라. 내가 생각한 프로와는 좀 갭이 있는데요? 아유, 예쁘네, 언니. 아델라 계약 언제 끝난대요? 세범님 꿈이네요. 초옥님이랑 소풍님이랑 차 끌고 아유, 당신 음을 뱉죠?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내 꿈? 초옹이랑 소풍이랑 차 끌고 펜션 놀러 가는 거? 그거 제 꿈 아닌데요? 어디서 듣고 온 거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펜션 같은 데면 그냥 시간 잡아서 두 사람 부르면 되지 않아? 안 돼, 안 돼. 몰래 갔다가 걸리면 바로 아웃이라고. 아, 소풍이 꿈이에요? 소풍이 덕에 만 원 벌었네. 나는 저기 놀이동산 가고 싶다 그랬어. 아무도 안 간다 그랬지. 그 정도야? 그냥 화내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당장 아웃은 안 시켜도 아, 재능 글러먹었다. 선생님들이나 회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야. 멤버를 짜는 건 내가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니까. 모이도 평소에 눈도 잘 팍팍 찍어놓고 성실한 사람부터 밀어주고 할 수 있긴 해. 근데 일단은 게임 맞게? 그건 그렇네. 잠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건 어떻게 눈속임이 돼. 부모님이랑 샤바샤바해서 부모님 만나고 왔다는 식으로 해서. 하지만 외곽은 좀 어려워. 다음날 아침에 바로 회사에 와 있어야 되니까 멀리 나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보는 게 소원이야. 데뷔하면 여행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월드 투어 콘서트 하면서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야망이 어마어마하네. 난 반드시 데뷔할 거니까. 솔로가 됐든 그룹이 됐든 무조건 뜰 거야. 와, 나도 보고 싶네. TV에서 아델라 나오는 거. 그럼 나중에 펜션 놀러 가면 보이도 데려가 줄까? 약간 불안한데? 그래? 근데 여자애 3명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 미혼실 기분이지. 지금 잠깐 한순간 망설인 것 같은데. 뭐 내가 된다고 해도 예나가 안 된다고 말릴 게 뻔하지만. 에이, 뭐야, 안 될 거 하면서 찔러본 거야? 그래도 진짜 네가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면 너만을 위한 팬미팅 서비스해줄 수도 있어. 그게 뭔데? 진지하게 말하는 아델라의 모습에 두근하고 마음이 움직였다. 뭐지? 이 분위기는? 아니, 뭐야 그 표정. 아하하, 조커다 참 하고 평소처럼 투덜거려야지. 당연히 진담일 줄 알았는데? 뭐? 연약한 소년의 마음을 휘저어 놓다니. 가이는 연약하지도 않고 소년도 아니거든? 언제는 보이라면서 왜 또 가이야? 역시 아이돌은 이기적이구나. No, no.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까짓 거 팬미팅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약속한 거지? 태세 전환 속도 좀 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이상한 조건? 월드 투어 갔다 온 다음 날 팬미팅 해줄게. 이해, 참 쉽게 막 지르는구나. 그러면 그 전에 월드스타가 되어야겠네? 월드스타 정도는 껌이지. 월드 is mine. 팬미팅 안 해주겠다는 말 이렇게 얄밉게 하다니.
그래, 그럼 아델라가 꼭 월드스타가 될 수 있게 빌어줄게. 땡큐 땡큐. 까먹기만 해봐. 까먹으면 어떡할 건데? 내가 월드스타를 어떻게 해치겠어. 소심하게 포탈 기사 검색해서 네가 나온 기사에 악플이나. 진짜 나쁘다. 제일 나빠. Bad guy. 그러니까 약속 지키세요. 알았다고 보이. 그렇게 말하면 웃는 아델라는 앞으로도 잘 부탁해. Please. 나도 잘 부탁해. 눈부신 가수가 아니라 평범하게 귀여운 여자아이처럼 보였다. 어때요? 귀여워요? 옷이 이게 진짜 이쁘네. 이 옷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문자를 좀 하겠습니다. 관리는 넘어갈게요. 이번에 돈 굳히자. 좀. 응? 왜? 쏘리. 응?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없어. 쏘 해피 타임. 뭐지? 저 점 하나 보내는 거 약간 진짜 이렇게 실수로 막 보내거나 이런 건데? 흑우했었나? 아, 흑우했었다. 영호 캐시? 후사 보다가 점 찍었다고? 경험이 있으신가? 그렇게 박트수 군은 매니저 피군이 되고 같이 세계 투어 떠나냐? 매니저 되면 좋긴 하겠네, 진짜. 그 다음에 라면, 냉동식품, 주류를 가야겠다, 주류. 주류를 가고 돈을 홍보를 해서 아이고, 자금이 부족하다다다다. 그래, 뭐 그냥 참지 뭐. 지금 다음 주에건 하고. 지금 왔는데 아델라는 박투수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아델라 짱은 박투수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몇 프로냐면 아델라 짱, 와, 68%인데요. 스트리밍 쿠폰 이제 그만 줄 거야? 그만 줄까? 너무 조금만 줘서 약간 닭가슴살 하나 줄까? 닭가슴살 한번 줄까? 치킨 타임! 하이! 땡큐 보이! 1% 싼 거는 조금 오른다? 컨셉 촬영 끝!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촬영.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오, 수이. 어? 할선배! 아델라 안 왔어요? 그러게요. 오늘은 안 왔네요. 아, 진짜 끝났나? 회사에 다른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특별 레슨이라거나? 그렇겠죠? 하긴 뭐 연습생이 연습 안 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도 늘 오다가 안 보이니까 아쉬운데? 아, 점장님, 평일은 웬일이에요? 병일에 점장이 가게 둘러보는 게 웬일은 아니지. 할 말이 있는데 문자로 할까 하다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온 거야. 저 잘리는 거예요? 상황극 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그 세븐스타즈 말이야. 아, 아델라네 연애 기획사요? 그 편의점 프로젝트 지난주까지 하고 오늘부터 안 한대. 에? 말한 그대로야. 촬영 끝났대. 끝나다니요. 편의점 아이돌 프로젝트 끝났어요? 아, 지난주 일요일에 카메라 설치해놓은 거 다 회수해갔어. 아까 계좌로 잔금 들어온 것도 확인했고 장소 렌탈 비용이랑 뭐 이것저것 촬영 협조 비용까지 다. 잔금은 확실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계약이란 게 그렇잖아. 돈을 받아야 진짜 끝난 거지. 아니,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어제 먹은 패기 때문인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뭐? 너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먹은 거 아니야? 제대로 찍어서 확인했지? 아이, 병원 가봐라. 가게는 내가 볼게. 네. 뭐 이러고 진짜 나와? 충동적으로 거짓말하고 나왔다. 아니, 미친. 내가 무슨 삽질을 왜 쓸데없이 거짓말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 심각해져서는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 촬영 끝나서 그냥 데뷔 준비하느라 바빠진 걸 수도 있는데. 머리 복잡하다. 한 시간만 때우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자. 난 휴대폰을 열었다. 아델라의 연락처가 있다. 메시지나 남겨놓자.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방금 점장님한테 첫 편의점 촬영 끝났다는 얘기 들었어. 이제 다른 촬영 들어가나 봐. 많이 바쁘지? 멀리서 응원할게. 전송. 그래,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자. 읽으면 답신 주겠지. 뭐 안 해줄 수도 있고. 뭐야? 뭐야? 무슨 일 있어? 뭐야? 뭐야? 따다다다단! 닭가슴살 보내서 그런 거야? 질렸을까봐 그런 건데, 질렸을까봐. 질렸을까봐. 아, 미친,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그 다음에 지금 71%네요? 게 아니라 투수한테 질렸네. 그럴만하지, 키키웃. 그 다음에 아델라한테 비싼 거 보냅시다, 비싼 거. 아델라 짱한테는 고급 스테이크 주세요. 어, 뭐야! 그냥 퍼센테이지만 올리고 답장도 없어, 이 자식. 연락이 없는 아델라. 수은씨. 네? 저기, 그, 혹시 아델라씨 연락 없어요? 왜요? 아, 죄송해요. 그냥 편의점에 안 오길래. 수은씨는 친구니까 혹시 연락이라도 가지 않았나 싶어서. 델라가 많이 걱정돼요? 편의점 프로젝트 하던 거 끝났다던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요. 잘 돼서 끝난 건지 아니면 문제 생긴 건지 그게 신경 쓰여요. 선배는 델라네 회사 일이 신경 쓰여요? 네, 뭐 저랑 아무 상관없는 회사긴 한데. 왜요? 그냥 뭐 아델라 씨가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좀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뭐 안 됐으면 속상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델라가 걱정되는 거죠? 네. 아, 그런 거구나. 알았어요. 어? 수은 씨가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선배, 저 이래봬도 생각보다 눈치 빠르다고요? 슬프다, 그지? 근데 선배는 저녁 근무니까. 아, 그럼 근무 끝나고 거기서 보면 되겠다. 우결충인 게 아니라 좀 그거 같은데. 나 좋아하긴 하는데. 아유, 또로도스님 13개월 구독량 감사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아델라네 회사? PC방이야. 에? PC방? 또 시방? 아, 잠깐만. 또... 아, 앞 글자만 바꿨는데 약간 이상하네. 냠냠, 왜 이래? 정말 뜬금없는 장소에서 아델라가 열심히 컵라면을 먹고 있다. 컵라면 콜라 햄버거. 과자, 소시지, 만두, 폭식하네. 뭘 이렇게 많이 처먹, 아니 간식거리를 챙기셨나? What the f- 욕하지 마세요. 보이가 왜 여기 있어? 그건 내가 먹고 싶은데 지금 폭풍우비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방금 자기가 먹고 있던 칼로리 폭탄을 쳐다본다. 아, 이게 다 뭐지? 아이고, 말쏘니 간식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방금 네가 다 드셨는데요? 맛깔나게 먹방 찍으면서. 불만 있어, 베이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많이 드세요, 많이. 안 먹을 거야. 이미 다 먹었으면서. 상황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보니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기도 하다. 여긴 왜 왔어, 볼? 편의점 출근 안 하는 배드걸 잡으러 왔어? 그 편의점 모시기 프로젝트 끝났다면서. 대답이 없다. 먼 곳을 응시한다. 다시 모니터를 본다. 그리고 다시 날 보더니. 오, 편의점 보이! 여기서 만나다니 럭키! 미랑 같이 게임할래? 사람이 너무 뻔뻔하네. 그래요, 제가 회사 사람도 아니고 뭐 다 사정이 있겠죠.
아니 이 장면 소리는 말이야 PC방에 오면 너무 재미없어.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가슴이 이게 여기에 걸쳐져 있잖아.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이게 가슴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너무 심하게 걸쳐져 있잖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게임만 한다고. 우리 학준이도 하니까 말이 됩니다. 채팅은 인게임 채팅이 있어요. 그니까 머니로만 보고 이야기한다고.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군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마세요. 게임에 로그인하면 돼요. 이 말을 모이가 들었어야 해. 둘만 있을 때는 또 분위기가 다르구나. 정말 편하게 대한다고 해야 될지. 마크하드만 뭐. 그래도 모이가 와서 다행이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저기 안에 은돌이 있어서 그냥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고 있었어. 나는 아델라의 PC 화면을 쓱 봤다. 진짜네. K-POP 뮤비 같은 걸 쭉 보고 있는데. 아니다. 됐어. 딴 거 보자. 딴 거. 내 시선을 의식한 건지 호다닥 다른 걸 클릭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 랜덤 추천이 뜨더니 안녕하세요 어른이 친구들. 오늘은 미라주 TV에서 뭐야? 이상한 게 나왔어, 보이. 랜덤 추천이 그렇죠 뭐. 아무거나 막 나와요. Oh no. 냅다 유튜브를 꺼버렸다. 아델라도 의자에 푹 기대고. 그러거나 말거나 수인 씨는 게임을 하고. 심심한데 뭐라도 먹을까? 그럴까? 방금 뭘 잔뜩 먹었던 것 같지만 넘어가자. 어? 아이 실례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수인 씨 집에 왔다. 이야, 마이 홈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보이. 델라야, 내 집이야. 오케이. 죄송해요. 친구 대신 사과할게요. 아, 아니에요. 뭐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 장소가 편수인 씨 집이라는 게 참 그렇지만. 그러니까 잠깐 그 가출했다?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지. Inner Peace. 어?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응? 웬 전화? 평소에 전화 올 일도 별로 없으면서. 수인 씨가 아델라를 째려봤다. 집주인님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전화겠죠. 그 공손해졌다. 둘이 그런 관계였어? 수인이 그런 성격 아닌 줄 알았는데. 수인 씨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낯선 집에서 친한 여자애와 같이 한 방에. 뭔가 되게 미묘한 상황이네. 뭐 그렇게 된 거였구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 하긴. 대충 집을 나왔다는 건 알겠는데? 언니한테 말은 하고 나왔어. 외박할 거라고. 잠깐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고 올게 하고. 집에 언니가 있구만. Yes. 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 부모님은 외국에 있고. 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는 거지? 암튼 가족한테 허락받았으니까 괜찮아. 회사는? 응? 역시 회사에서 뭔 일이 있구만. 여기 집에 맥주가 없나? 아델라가 기웃기웃 냉장고를 열어본다. Yes! This is alcohol! I love it! 뭐가 알로빗이라고? 아델라가 친구 집 냉장고에서 맥주 캔을 하나 까서 마시더니 이제는 음주 금지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구나. Seven Star. 응? 너네 회사 망해라! 아? 많이 쌓여 있었구나. 씨, 언젠 뭐? 편의점 아이돌? 와, 우리 아델라 이거 컨셉 완전 대박이야. 이거 예쁘게 준비하면 연말에 데뷔할 거야. 알았지?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감옥에 집어쳐 넣어야 해. 죄다 싸그리 모아서 Go to hell! 이 자리에 없는 회사 사람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야, 우리 아델라 노래 정말 잘해. 신이 내린 듯한 미라클 보이스. 와, 우리 아델라 댄스는 언제 그렇게 늘었어?
아델라, 언제 봐도 진짜 느낌 있어. 아델라, 필서 굿. 필서 굿은 무슨? 회사 망해라고 굿칠 거야, 굿. 저주의 굿. 굿 오브 컬스. 그 편의점 프로젝트 엎어졌어? 당연히 미는 알고 있었지. 이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는 거 미는 처음부터 알았지. 그렇긴 하지. 왈왈왈 멍멍멍. 이 사람들 하는 말 전부 독사운. 저게 뭐람? 귀신 참 뭐 별의 별게 나오네 진짜.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채팅이 안 쳐지는데요. 어? 저게 뭐람? 아, 저 사람들 때문에 채팅이 안 쳐지는 건가? 됐나? 아, 푸른비님 채팅은 나왔는데? 아유, 발디님 13개월 구독. 아, 저 사람들 때문에 채팅이 안 쳐지나봐요. 기다리세요. 한방에, 한방에. 보시다, 보시다. 몰라, 나도 뭔지 모르겠어. 처음 봐. 뭐야? 몰라, 나도. 나도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나도 깜짝 놀랐네. 됐어.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열심히 소울리스 멘트를 팍팍 후추 뿌리듯 쳐줬는데,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는데? 미스 아델라,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아예 그냥 거기서 퇴출된 거야? 아씨. 아, 조크야, 조크. 그 정도는 아니야. 깜짝이야. 내 스트레스는 그 정도지만. 아, 그 스트레스가 그 정도다. 아델라 정말 많이 쌓여있었구나.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편의점 아이돌 프로젝트가 핵지화된 근데 거지. 근데 솔직히 편의점 아이돌이 웬 말이야. 잠정 보류. 너무 이상해. 너무 갑작스럽잖아.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유? 이유? 몰라. 이유가 있겠지. 미가 이해하기 힘든 그분들의 이유. 상품성이 없던가, 유행에 뒤처졌다든가, 멤버가 잠수 탔든가, 유사 컨셉돌이 나왔든가, 아니면 그 편의점 브랜드 사장이랑 술 마시고 싸웠던가. 그런 거야? 그렇구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드랍됐군. 아니 진짜 편의점 그걸로 싸워서 그런 거야? 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채팅도 고장난 듯한데. 한 명이 와가지고 저러는 건가 봐. 이렇게 해야겠다. 됐어. 그 진짜 편의점 사장이랑 싸워, 점장이랑 싸워서 이렇게 된 건가 봐. 열분을 토하고 나잖아. 기운이 빠진 듯이 아델라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메인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독자 최수로 잠시 좀 머리를 비우고 지내려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아무도 안 쳐. 치킨 시킬까? 너무 많이 먹으면 탈라. 내일 먹자. 먹다가 탈라는 게 내 소원이야. So what? 먹다가 탈이 나는 게 소원이라니. 아델라의 절절한 외침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아니, 그래도 괜히 억지로 먹을 필요 없잖아. 내일 맛있게 먹자. 그래 보이. 모이가 보기에도 한심하지? 뭐가 한심해? 뭐가 아니야. 내가 봐도 한심한데. 프로답지 못하게 그거 좀 잘 안 됐다고 여기서 주접 떨고 있잖아. 안 그래? 프로는 아델라가 프로였지. 그 회사 사람들이 아마추어 같은데? 어? 왜? 그야 아델라는 이상한 거 알면서도 편의점 알바 열심히 했잖아. 세범님 방송이 중견 기업급이라 이러는 거예요. 저거 사장이 아델라 꼬시려고 돈 투자했는데 여지 일도 안 져서 차인 거임. 희망 고문.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해서 이러고 있는 거고.
그게 프로다운 거지. 애정을 안 쏟았으면서 속상하지도 않았을걸? 아델라가 갑자기 샤샤샥 뒤로 물러섰다. 벗어놨던 모자도 갑자기 쓰고. 뭐야, 내가 이상한 말 했어? 이제 보니 치명적인 Dangerous Boy? 어? 위험해 위험해. 너무 말 잘해서 순간 넘어갈 뻔했어. 그런 말로 꼬셔도 미는 쉽게 안 넘어가. 아니, 꼬시라고 한 말이 아니고 위로해주려고 한 건데? 위로해주다가 은근 슬쩍 안아주면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 반지 끼우려는 거 아니야? 거기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는 거야? 됐다 됐어. 치킨이나 시키자.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Sorry, sorry. 근데 소니가 전화가 길어지네? 무슨 일 있나? 그러게, 한 시간은 지났는데 잠깐 나갔다 볼까? 채팅 뭐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그냥 하자. 말 꺼내니 호랑이가 도착했다. 아마 저거 한 하루 이틀이면 금방 IP 밴될 거야. 뭐야, 소니? 뭔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 혹시 Secret Boyfriend? 나가는 김에 치킨 사왔어. 오 마이 갓! 치킨! 사랑해, 마이 소니! 이 두 사람 관계 이제 좀 알 것 같다. 어? 선배, 슬슬 차시간 막차 아니에요? 나 보내려고? 아, 그러게, 지금 놓치면 택시 타고 가야겠다. 에이, 뭘 그렇게 걱정해. 여기서 자고 가면 되지. 델라야, 여기 누구 집이야? This is Sunny House. 아,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희 웃긴다. 그때 예나 있을 때 셋이 있을 때는 어? 저 침대 위에 올라오라고 할 땐 언제고 어? 이제 가라고 하네. See ya. 나빴다 나빴어. 자, 문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 Hi. Hi boy. This is Sunny House. 완전 하숙집이네. 순이는 출근. This is my house. Good. 정말 주객전도. 뭐야, 어려운 말 쓰지 마. 근데 큰일 났어, boy. 왜, 정전이라도 났어? 그거보다 더 큰일이야. 응? 이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What? boy는 혹시 알아? 왜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해? 알 수도 있잖아. 또 본 건가? 수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해. 보이가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 Hey, 순이 와이파이 패스워드, please. Good. 내가 왜 물어봐? 치. 뭐지? 또 본 건가? 아님 뭔가? 손님 강림. 자, 영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리에 들어가서 이거 판매 중이고 기타 2에서 이거 너무 비싸고 아씨 돈이 좀 모자르네. 이것도 안 되고 판매 중 음료 저칼로리 팔고 있고 아 퀘스트를 좀 완료해야겠다. 퀘스트 이거를 완료해가지고 퀘스트에서 이걸 완료한 다음에 관리에 가서 130만원짜리 아씨 너무 비싼데? 왜 이리 비싸? 즉석 식품. 씨, 한 톤 돌고 와야겠네요. 일단 선물하러 가겠습니다. 아델라에서, 스트리밍 쿠폰이 제일 짱인 것 같아서 이거 주겠습니다. 뭐야. 아니, 이제 대화도 안 해줘? 아델라의 이상한 부탁 오겠습니다. 자, 얼마냐면요. 83%예요, 무료. 83%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희 씨, 아델라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고, 선배. 그게 말이죠. 실은 아델라님 회사 사람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진짜요? 용케 알아냈네. 알고서 찾아온 건 아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집을 다 찾아가 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긴 했는데 보니까 안 가고 집 앞에서 잠복 수사하듯이 기다리고 있길래. 그러면 아델라가 집에서 못 나오겠네요. 마침 아델라가 PC방에 가 있어서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우리 집 앞에 회사 사람들 있다고. 아,
그럼 집에 돌아가도 회사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겠죠? 그럼 수희 씨는 그래도 괜찮아요? 전 오히려 배가 좀 아픈데요. 시부님, 인생 정말 고달프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에서 델라를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고, 미세부님 17개월 구독량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시나 봐. 응, 저게 무슨 그 내가 봤을 때는 아유 전기기술자 피카츄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채팅이 약간 렉 걸려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정지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셔서 멈추게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보는 영상이라서 할 수는 없는데 그 프로그램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이제 트위치에서 아마 곧 처리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쩌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오히려 저분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내 판단으로는 그냥 나는 그냥 계속 게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채팅이랑 함께하면 더 즐겁겠지만 지금은 구독챗, 팔로우챗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정상적인 도배였으면 내가 팔로우챗을 거는 순간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저 사람이 구독자 챗으로 바꿔도 지금 뭐 정지 기능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 렉 걸리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저렇게 오더라도 제가 그냥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벤하고 어쩌고는 아마 소용없을 것 같아. 괜찮겠죠? 진행하고 이제 게임에 좀 집중합시다. 어차피 엔딩까지 거의 다 왔어요. 저 혼자서 진행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회사에서 델라를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찾으러 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데 도망치고 있는 거니까. 돈의 소리는 꺼놓을게요. 고마워요, 맞장님. 심술 부려봤어요. 집 앞에 회사 사람들 계속 얼쩡거리는 것도 사실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회사 사람들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집에 언니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말을 듣고 보니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드네요. 보통 아쉬운 쪽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회사랑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네. 손님이 별로 없네. 워크인 들어가서 물류 정리나 좀 할까? 워크인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에 레인 샤워를 베리베리 싫어요. 어? 갑자기 데자뷰가.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다 늦었어. 어떡해. 하지만 편의점이라서 세이프. 찍찍 포장을 뜯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워크인에서 호다닥 밖으로 나갔다. 설마? 아델라 하이. 오, 편의점 보이더 하이. 또 아델라가 편의점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다. 다시 보고 싶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잠시 좀 쓸게. 미안. Sorry. 아니야, 그냥 편하겠어. 반쯤은 아델라가 반가워서 그런 것도 있고 반쯤은 아델라에게 적응해서 좀 나도 내려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냥 아델라가 머리를 말리는 걸 구경했다. 구경했다고? 머리를 다 말린 다음에 이번엔 워크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저기 미안한데 이것 좀 여기 맡겨두면 안 돼? 아까는 당황해서 못 봤는데 다시 보니 입구에 아델라가 끌고 온 여행 가방이 보였다고? 부탁해요. Please.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구나. 나는 일단 여행 가방을 카운터 안으로 들여보았다. 아니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니저 가이가 집 앞에서 무슨 경비서듯이 지키고 있길래 호다닥 도망쳤지 뭐야. 근데 갑자기 비가 와르르 쏟아져서. 어휴.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려고? 일단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잡아볼까 생각 중인데 아니면 모인의 집에서 며칠만 자고 갈까? 아? 부모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걸프렌드라고 말해도 돼. 혼자 사는데? 야, 그 말하는 건 너무. 아까
가족은? 패밀리 어디? 본가는 따로 있고 나 혼자만 나와서 자취 중이야. 어허. 야 이러면은 더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집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Oh no. 집 앞에서 지키고 있단 말이야. 내 집인데. 아니면 예나 씨는? 아, 마이 예나도 생각은 해봤는데 부탁하면 들어주겠지만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 보이시고? 수인은 부탁해도 되고 예나는 좀 어려운가? 그게 회사는 다르긴 한데 이게 또 회사끼리 완전히 연관이 없는 건 아니라서 괜히 날 숨겨뒀다가 예나가 자기 회사에서 불편해질 일이 생길까봐. 그 수리는 회사랑 전혀 관계 없으니까 괜찮았던 거고. 그런 거구만. 잘은 모르겠지만 아델라나 회사랑 예나 씨 회사가 관련이 있나 보다. 다른 사람은 부탁할 만한 사람 없어? 회사에 다른 연습생한테 부탁할 순 없잖아. 그건 그렇네. 참네. 연습생이 숨겨주기도 좀 그러니까 뭐 그냥 대놓고 우리 집에 간다고 말하는 거구만. 집에서 자고 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 괜찮아? Thank you, my honey. 아델라가 꽉 나를 끌어안았다. 이것이 외국인의 애정 표현인가? 말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쪽은 괜찮냐고 물어본 건데. 난 브로를 믿어. 그리고 보이가 어느새 브로로 업그레이드 됐다. 브로, 브라더의 줄임말 같은 거였던가? 영화에서 좀 본 거 같은데. 형제하고 부르는 느낌? 근데 보통 남자가 쓰는 거 아니었나? 뭐 좀 난잡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줘. 오케이. 그러면 간식이나 좀 사야지. 흥얼거리면서 아델라는 프레시 푸드칸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사이 휴대폰을 열어서 썸썸을 확인. 올랐네. 인연 확률은 올라왔는데 다른 조언 같은 거 없나? 어? 여자애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어? 아무런 조언도 없다고? 진짜로? 이 깡통 어플! 그렇게 생각하고 어플을 종료하려고 보니 오버하지 말고 평소대로 행동할 것을 권장.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구만. 그래, 그냥 평소대로 하자. 그러고 보니 집에 딱히 음식 같은 건 없으니까 팩이나 좀 챙겨가야겠다. 요 팩이푸드 이즈 마이 소울푸드. 평소대로 하는 거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평소대로 하라는 거는 그냥 저기잖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 잠깐만. 와씨 너무 비싼데. 냉동치킨. 스포츠 음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스포츠 음료. 그 다음에 아델라한테 스트리밍 쿠폰 흑우 하고요. 지금 몇 프로냐? 85%. 자, 집을 찾아온 아델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브로의 하우스. So darkness style.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 있을 게 뭔데? 에어컨. 에어컨은 정말 중요하긴 하지. 아 진짜 인정. 근데 침대가 하나인데 뭐 내가 침대에서 자면 브로는 어디서 자? 내가 침대에서 잔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빠져있구만. 바닥에 매트 깔고 자야지 뭐. 그러다가 슬그머니 침대 위로.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컴퓨터 좀 써도 돼? 어,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서 써. 본인 계정은? 나는 웃으면서 답변해줬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남의 컴퓨터 뒤져서 뭐하게. 인터넷만 해. 인터넷만 할 거야. 화장실은 저쪽? 어. 새 폴더 이씨. 화장실에서 나온 아델라는 다시 한번 방을 쭉 돌아보았다. 방이 좀 삭막하네. 삭막해서 미안하네. 아니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방이 특징이 없다고 해야 하나? 취미나 관심사가 안 보여서. 만약에 책장 같은 거라도 있으면 오 브로는 이런 책들을 보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관심사나 취미? 방에서 그런 게 안 보여서. 아델라 방엔 뭐가 있는데?
전자 피아노도 있고 홈 레코딩 장비도 있지? 주로 음악 작업 위주로 세팅해 놨어. 그런 게 어딨어. 한번 보고 싶네.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 내가 한번 초대했으니까 너도 한번 초대하는 게 맞지? 아, 생각해보니 만말. 컴퓨터 좀 쓸게. 어. 오늘은 왠지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아델라는 컴퓨터로 웹서핑을 하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폰게임을 했다. 성실한 어른이는 매일매일 숙제를 합니다. 하루라도 1킬을 빠뜨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듯한 기분이 들죠. 그러다 하루 1킬을 빠뜨리면 허탈함을 참지 못하고 꼬접의 길로. 뭐해? 꼬접이 뭐야? 으악! 아델라가 불쑥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아, 꼬우면 접어야지. 뭐야? 야한 거라도 보고 있었어? 아니 그냥 게임하고 있었어. 갑자기 다가와서 놀랬잖아. 게임? 아 무슨 게임인데? 이름 말해도 모를걸? 흔한 뽑기만 게임. 폰게임이 다 그렇죠. 맞아 맞아. 게임은 나보다 수니가 더 잘 알지. 수희 씨? 게임 많이 해? 응. 솔직히 PC방에 자주 놀러가잖아. 그리고 게임 방송? 그런 것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난 하나도 안 보거든. 그래서 이거 뭐하는 게임이야? 스폰이 컴퓨터는 꺼져있다. 인터넷 다 했구나? 별로 재미없어서. 야식이나 먹을까? 편의점에서 가져온 거 있는데. 땡큐.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 진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할 게 없어져서 물어본 게 아닌가 싶었다. 뭐라도 화제 삼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 나도 비슷한 적이 많아서. 지난번에 PC방에서 봤을 때도 좀 느꼈는데 정말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먹는다. 갑자기 너무 폭식하면 체해. No, 말리지 마. 나 다 먹을 거야. 다. 다 가져와. 네네. 나중에 체했다고 소화제나 찾지 마라. 이럴 줄 알았으면 소화제도 같이 사올 걸 그랬다. 알았어. 적당히 먹을게. 회사 돌아가면 또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쉬운 대로 델라는 좀 천천히 먹기 시작한다. 안 먹지는 않는구나. 평소에 먹을 것 때문에 많이 쌓여 있었나 봐. 그렇지 뭐. 평소에 겪는 스트레스는 다 먹는 거에서 오는걸? 먹고 싶은 거 주위에 많이 보이는데 체중계가 그 앞에서 알랑거리고. 그치, 아이돌들 막 다이어트 엄청 심하게 하잖아. 아이고 참자 참아. 매일매일 한약 먹는 기분으로 식단 조절용 음식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확 놓으면 이렇게 치킨 파리 하는 거지. 아, 몰라. 나중에 또 빼겠지. 그래도 결국 빼겠다는 건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생각이라기보단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 편의점도 비슷하잖아. 매일매일 거기로 출근하니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성처럼 돌아가는 거지. 이걸 편의점이랑? 진짜로 돌아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브로는 집에서 뭐해? 늘 폰게임만 하는 거야? 그거 말고 딴 거는? 자기개발이라던가. 트위치. 자기개발도 물론 열심히 하지. 요즘 시대엔 스펙도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게임 캐릭터의 스펙이 나날이 발전한 중이야. 나름 준낸 거거든. 그 스펙이 그 스펙이었던가? 아델라는 평소에 뭐해? 미는 뭐 연습만 하지. 스트레스 푸는 취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딱히 없는데. 트위치도 안 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그냥 자. 하루 종일 자. 취미로 가는 건 노래방 와, 정도? 씨, 둘이 이거 맞겠어? 노래 부르는 건 또 연습 아니야? 연습으로 부르는 거랑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랑 완전 달라. 방송 켜고 게임하는 거랑 방송하고 게임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그런가? 프로게이머도 그럴걸?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경기 연습하는 거랑 즐게 마는 거랑은 완전 다르니까.
그렇겠네. 연습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는 거고 취미는 긴장을 풀고 하는 거니까. 다른 취미는? 그게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긴 했는데 또 너무 놀러가는 티를 내면 연습을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런 것까지 눈치를 봐야 되나? 그래서 난 조용한 애들이 부럽더라. 그 혼자서 책 읽는 애들. 아, 연습생들 중에도 있거든. 되게 좀 스마트하게 보이고 나중에 말도 잘하고 교양 예능 같은 거 잘 찍을 것 같았어. 그것도 다 방송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책 읽고 있으면 회사 사람들이 봐도 취미는 취미인데 좀 건전한 취미? 그렇게 보이잖아. 아, 좋아하는 취미 하나 있어. 응? 노래 아무거나 녹음한 다음에 집에서 믹싱하는 거. 그거 재밌어. 엔지니어처럼? 응. 그거 소리를 느렸다가 줄였다가 톤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재밌거든. 내가 못 부른 부분도 그걸로 되게 잘 부른 것처럼 바꿀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해.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노래 연습해서 부른 거 믹싱해보면서 놀아. 근데 그것도 일이랑 연결되잖아.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가수가 너무, 되고 싶어하는 거지. 너무 심한데? 웃음 안 나. 약간 정색하게 되는데? 이게 뭐야? 나 가수 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그쪽은 잘 몰라서라고 하면 좀 저기 꼭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야겠지? 당연히? 넌 꼭 될 수 있을 거야. 왜? 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 꼭 돼야만 해. 월드 투어를 돈 다음 팬미팅 하기로 나랑 약속했으니까. 맞다. 브로랑 그런 약속했었지, 참. 설마 까먹은 거야? 안 까먹었거든? 기억하고 있었어. 하는 거 보니 분명 까먹었다. 그래도 요즘엔 좀 자신이 없어져서 회사에선 그동안 되게 자신 있는 척 했거든. 솔직히 말하면 허세도 많이 부렸어. 아델라는 넘버 원 월드스타가 될 거야. 그런 식의 허세? 회사 사람들 보기엔 가소로웠겠지. 그냥 나도 연습생 중에 한 명인데. 요즘 아이돌 그룹에 외국인이 드문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애들 많을 텐데. 요즘 들어서 부쩍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마다 딱 그 생각이 들어. 아, 여기까진가. 다 그럴걸? 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애들 다 그럴걸?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 뿐이겠어? 데뷔한 프로들도 다 그 생각할걸?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힘들 땐 좀 도망쳐도 되고 떼써도 되고 일부러 강한 척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지.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끙끙 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현타온 건가? 허탈하고. 아, 맞네. 좀 지친 것 같다.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니고 좀 지쳐서 그래. 그치, 21살에 있어서 5년이면은 20살이라 치면은 4분의 1인데? 인생에? 식단 조절도 그렇고 연습한 후에 평가받는 것도 그렇고 외부 활동 갈 때마다 보고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할 때마다 눈치 보는 것도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다. 그러면 뭐 도망치는 동안에만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아? 도망다니는 거 아니거든? 어딜 봐도 도망인데? 어차피 돌아가면 다시 빡세게 트레이닝 할 거잖아.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까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어때? 그래도 왠지 갑자기 너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좀 죄책감이. 이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데 죄책감이 어딨어?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하는 김에 연애도 한번... 야! 박트수! 하는 김에 연애도 하면 되겠다. 그게 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줄 알아? 야, 박태수! 회사 돌아가면 더 이상 연애 못하잖아. 그런 시한부 연애를 누구랑 해? 너무 노렸잖아! 나랑 하면 되겠네. 야, 박태수! 브로, 농담이 지나친 거 아냐? 차였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시한부 연애는 브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잖아. 회사 돌아갈 때까지만 연애하자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 응. 헐. 농담 아니야? 정말로 미를 좋아하게 됐는데 내가 딱 회사 돌아가서 이제 연습에 매진해야 된다고 그만 만나자고 하면 콜하게 헤어질 거야? 응. 헤어진 다음에 아이돌 은퇴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왜? 그게 뭐야? 그 사이에 다른 여자 만나러 갈 거면서. 30까지는 솔로로 지낼 자신 있는데? 그런 자신은 좀 버려. 진짜 장난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 일주일 뒤에 당장 회사 돌아갈지도 몰라. 그런데도 사귀자고? 어. 왜? 예뻐서. My honey, 너무 예뻐서. 솔직한 거 아니야? 미도 솔직한 게 더 좋지만. 그치, 예쁘면 인정이지. 어. 네 마음이. 아. 그럼. 진짜 사귄다? 회사 돌아가기 전까지만 사귄다? 진짜? 어. 진짜? 막상 대답은 내가 자신있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자니까 내가 갑자기 좀 혼란스러워졌다. 나 제대로 대답한 거 맞지? 이상한 말 안 했지? 말 실수한 거 아니지? 이거 김투수랑 다르네, 이거. 김투수 엔딩은 저 키스하고 끝났는데, 그냥. 왜? 취소? 아니, 취소 아니야. 알았어. 그럼 딱 그 전까지만 사귀는 거야? 어. 그래도 오늘은 허니가 바닥에서 자고 내가 침대에서 자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슬그머니 올라오면 안 돼? 슬그머니 내려오지나 마. 알았어, 알았어. 진짜 오늘은 이대로 지나가는 거야? 바닥에 잠자리를 세팅하고 불을 껐다. 막상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어색하네. 아델라가 항상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막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뭐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둘만 있으니까 어색하긴 어색한데 가슴도 콩닥콩닥 뛰고. 아델라, 슬그머니 침대 밑으로 내려오진 않겠지? 자자. 아니? 왜? 잘 자. 응, 잘 자. 오늘은 피곤한 하루였어. 자자. 결국 그날은 아델라가 신경 쓰여서 몇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뒤늦게 잠들었다. 개 찐다. 뭐야? 뭐임? 아침이야? 아니 누가 이렇게 쫄바지를 여기까지 내려서 입어? 눈을 뜨자마자 심쿵. 뭐해? 사람 구경. 애완용 고양이가 된 기분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델라가 요염한 포즈로 침대에 누워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건 대체 무슨... 아니 내가 집에 데려왔지? 하지만 포즈가 너무 내세적이라 심장이 안 좋은데?
아니, 나 머리 좀 감을게. 오케이. 저거는 거의 작정하고 있는 포즈인데? 하리는 집에 자주 여자애를 데려오나 봐. 왜? 농담이야. 방에 여자 물건 하나도 없어. 그걸 그 사이에 살펴봤다고? 아주 신나게 놀리고 있구만.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하리는 점심시간때까지 계속 쭉 자더라. 그거야 어제 잠을 좀 설쳐서는 아니고 보통 평소에도 늦게 일어난다. 편의점 오후에 출근하니까 보통 점심쯤에 일어나지. 나 혼자 일찍 일어나서 심심했단 말이야. 그럼 좀 더 늦게 일어나서 그랬어. 자고 싶다고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난 항상 오전 7시에 칼같이 일어난다고. 평소 같았으면 아침밥 먹고 회사에 갔을 텐데. 회사에 안 가니 아침에 할 일이 없어졌구나. 하리가 일찍 일어나면 같이 조깅이라도 할까 했는데. 아침 조깅?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 상상이 안 간다. 밥 먹었어? 당연히 안 먹었지. Very very hungry. 조깅보다 그게 더 중요했구나. 아, 냄비에 물을 받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 라면 끓여주는 거야? 라면밖에 없어서 미안하네. 햇반은 있는데 반찬이 없다. 라면이라도 괜찮아. 잠시 후 아델라는 호호 불면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우와, 왜 맛없어? 되게 몸에 나쁠 것 같은 맛이야.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다 맛있어. Bad delicious food?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신선한 맛 표현이다. 라면 평소에 안 먹어? 절대 안 먹지. 컵라면 같은 것도? 컵누들까지는 오케이. 별 차이 없지 않나? 아니야, 쌓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밥 먹고 오후엔 뭐 할 거야? 하니는? 오늘도 알바하러 가? 오후 4시부터 시작이니까 천천히 준비하고 나가면 돼. 그러면 집은 내가 지키겠네? 그러고 보니 그렇게 되네. 왜? 내가 못 믿어? 아니, 그냥 상상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집을 나가는데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지낸다는 경험 자체가. 그럼 잘 부탁할게. 오케이. 아델라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슬슬 편의점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 완전 파격적인 루트네. 자, 문자에서 아델라. 하이. 언제 퇴근하는 거야, 허니? 지금 출발합니다. 늦어. 가게를 한 시간 일찍 따지면 어때? 그건 좀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게 어때서. 대충 한 시간 일찍 따도 아무도 모르잖아. 점장도 농땡이 피운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한다며.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점장은 내키면 한 시간 일찍 닫는다는데? 뭐라고? 진짜? 조크야. 쏘리. 야. 암튼 빨리 와. 자, 선물 아까, 수희한테 줄 돈 없어. 오케이,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인연도가 88%가 됐고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쿠폰을 줘서 93%까지! 93%까지! 대박! 자, 홍보해서 스포츠 음료랑 25만원 이건까지만 하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행동하기에서 아델라와 데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 데이트? 여기는 동네가 다르니까 회사 사람들도 내가 여기 있는지 뒤에 모르겠지? 저거 뭐야, 빙수. 뒤에 저기 뭐야, 뒤에 여왕님. 지하철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웬만하면 안 마주치겠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은 마주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여기는 뭐가 맛있어? 딱히 유명한 가게는 없고 분식집이 유명해. 어? 분식집? 주로 빙수를 파는 곳인데. 그 집. 어? 신경 쓰지 말고 빙수를 시키면 돼.
가게에서는 은발의 정원이 손님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왜 손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깊게 생각하면 지는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여왕님이래. 아하. 근데 컨셉? 이렇게 보니까 퀸? 그런 컨셉? 이렇게 보니까 여왕님이 좀 약간 그게 확실히 화질이 딸리긴 하네. 그땐 몰랐어. 컨셉이 아니고 진짜래. 응?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래. 미가 모르는 이상한 세계가 있구나. 근데 왠지 익숙한데? 주문한 빙수가 나왔다. 오! 이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야? 이 가게의 시그니처 빙수래. 우흠,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구나. 그건 모르겠고 여왕님이 제일 좋아하는 빙수라고. 아, 이 가게 뭔가 이상해. 아델라가 빙수를 한 입 떠먹었다. 그래도 빙수는 맛있네. 입맛에 맞는 것 같아 다행이네. 근데 허리는 꽤 먼 데서 출근하네? 편의점이면 보통 집에서 가까운 데 구하지 않나? 뭐 어쩌다 보니까 알바 구하다 들어간 곳은 아니지. 아 맞다, 지난번에 대충 말해줬던 거 기억나. 가게가 마미인가 대리 거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본가는 오히려 거기 편의점에서 가까워. 응? 그러면 왜 자취방은 먼 곳에 잡은 거야? 대학교? 그건 늦게 찾아온 사춘기의 뭐 반항 같은 거였지. 알겠다 알겠어. 일부러 멀리 잡았구나. 아델라는 부모님이 외국에 있다며 언니랑 같이 살고 있다 그랬나? 언니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거든. 근데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사실 방을 거의 나 혼자 쓰고 있긴 해. 아, 이 말은 왜 잘 안 들어오는데? 언니의 보이프렌드가. 앞부분만 들었는데 벌써 다 들은 것 같아. 뭘 상상하는 건데? 이상한 상상한 거 아니거든? 아델란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언제부터 한국에 지낸 거야? 14살 때? 그때 왔어. 그때는 타이밍이 좋았다고 해야 하나? 마침 언니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됐거든. 14살 때 언니가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면 언니랑 나이차가 좀 있겠네. 그래서 원래는 언니만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케이팝에 푹 빠져서. 나 가수하고 싶다고, 한국에서 가수할 거라고 엄청 마미 앤 대리를 설득했거든. 그래서 그때 가족 전부 한국에 이사왔어. 한국어는 그때부터 공부한 거. 그럼 회사도 그때부터 들어간 거야? 응, 바로 오디션에 붙어서 그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한 거야. 한국말을 좀 배운 다음에 학교는 15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다 배운 거야? 그건 좀 대단한데? 한국말 공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 언니한테 많이 배웠어. 오기 전에 많이 공부한 거지. 근데 원래 좀 어렸을 때 좀 배우는 게 더 빠르긴 하지. 그 언어는 특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언어는 보고서 어렸을 때 마미 앤 대리도 오케이 한 거 아닐까? 좀 부럽네. 나는 그렇게까지 뭔가를 열심히 해본 기억이 없는데, 게임 빼고. 안 들어주면 가출할 거라고 막 우겼거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긴 하지. 우리 부모님만 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델라가 다시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직 그만둔 거 아니잖아. 벌써부터 심각해하고 그래. 그냥 잘 모르겠어. 난 뭘 하고 싶었던 걸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5년 정도 했으면은 데뷔를 못했으면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아델란 뭘 하고 싶었어? 그걸 잘 모르겠네. 다 먹었으니까 빙수 하나 더 시키자. 오케이. 새로운 빙수가 나오자 다시 화제를 돌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빙수를 그럼 두 개나 시켰어? 자, 문자하기, 그 다음에 선물하기도 이미 했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지금 몇 시지? 95%? 끝났는데 이거는 거의? 자,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관리에 들어가서 먹고 끝난 거지만 그래도 운영은 하기로 합시다. 선물을 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스트리밍 쿠폰 10년치야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되면 2년도가 100% 끝났다. 이제 아델라가 요리를 만들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 끝났어. 어서와 하니. 오 안녕. 집에서 아델라가 문을 열어주니 기분이 뭔가 새롭다. 왠지 삶의 의욕이 생기는 기분? 요리했어? 맛있는 냄새 나네. 맨날 편의점 도시락만 먹잖아. 그래서 좀 준비해봤지. 오 사실 부엌이 있긴 하지만 써본 적이 거의 없다. 혼자 살다 보면 요리보다 뒷정리가 귀찮아서 배달이나 도시락 위주로 먹게 되니까. 아델라가 만든 건 김치찌개였다. 아델라님. 뭐야 하니. 갑자기 부담스러운 호칭을 막 붙이고.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고마워. 고생은 뭘. 마트에 가니까 그냥 팔던데? 어? 응? 그렇구나. 마트에서 사온 김치찌개구나. 난 아델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상상을 했거든. 뭐야. 혹시 그런데 로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로망이 있냐고? 어? 어? 보고 싶다면 다음에 해줄 수는 있는데. 약속한 거야? 허니는 평소엔 기운이 없어 보이다가 이상할 때 의욕이 생긴단 말이지. 뜨끔. 아무튼 안 먹을 거야? 다 식어. 잘 먹겠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있었다. 우리 집엔 밥솥은 없으니까 당연히 햇반이겠군. 맛있다. 리액션에 소울이 부족해. 좀 더. 맛있어서 죽을 것 같아. 빵야. 아델라가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신용을 했다. 나는 5초간 고민하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뭐 하는 거야 하니. 웃는 걸 보니 마음에 든 모양이다. 빵.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집에서 여자친구가 해준 밥을 먹다니 눈물이 난다. 재워준 거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해. 서비스. 내일 아침엔 집에 돌아가려고. 어? 아? 하긴 며칠만 지낸다고 했지. 그래도 좀 아쉽네. 예나한테 부탁해서 알아보니까 회사 사람들 이제 집 앞에 없다고 해서. 아... 뭐 계속 집을 비우는 것도 좀 그래서. 그렇구나. 뭐야? 그렇게 급실망하는 표정을 짓고. 날 계속 독점하고 싶었던 거야, 허니? 아델라가 지극히 웃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집 주소는 알았으니까 또 놀러 오면 되잖아. 어, 하긴 계속 비우고 있으면 불안하겠다.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뭐 설마 끝은 아니지? 조금 시간이 지나자 자연히 둘 다 말이 없어졌다. 그도 그럴게 나는 퇴근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고 보통 이 시간대엔 게임 좀 하다 잤으니까 아델라는 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다. 허니 바빠? 어? 딱히 하는 거 없는데? 음악 들을래? 트는 건 괜찮은데 너무 크게 틀면 옆집에서 뭐라 해. 이어폰이 있잖아. 이어폰. 응? 아 이어폰. 아니 이런 일러스트 울고 먹기. 제일 처음에 그녀가 이어폰을 건네줬던 모습. 아 건네줬던 모습이 잠깐 떠올랐다. 잠깐 떠올랐다. 그 순간 두근거렸던 마음도. 그때처럼 아델라가 이어폰 한쪽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걸 내 귀에 꽂았다. 엉거주춤 잊지 말고 이리 와. 아델라가 내 침대로 끌어당겼다. 정말 적극적인 건지 눈치를 안 보는 건지. 일러스트? 침대 위에 둘이 어깨를 대고 앉아서 아델라가 휴대폰으로 틀어준 음악을 들었다. 음악이 좋네. 응. 이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 허니랑 같이 들어보고 싶었어. 별로야? 아니 진짜 좋다. 아델라는 눈을 감고 벽에 등을 기댔다. 나도 똑같이 눈을 감아보았다. 눈을 감고 좁은 방에 너와 나.
들리는 곳은 잔잔한 음악과 힘들 때 많이 들었어. 너의 목소리 정말로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을 때 집에서 혼자서 벽에 기대서 눈을 감고 하루 종일 음악만 들었어. 그러면 좀 나아져? 글쎄, 확 나아지는 기분은 안 들지만 계속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음악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리가 참 이쁘게 들리거든. 축 늘어져서 눈도 감고 손은 양쪽 귀에다 갖다 대고 소리에만 집중해보면 같은 곡을 10번 이상 재생해보는데 다시 들을 때마다 악기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야. 그럼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들어보면 피아노 소리가 좋고 기타 소리도 좋고 베이스 소리도 좋고 드럼 비트 소리도 좋고 코러스도 좋고 제일 마지막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도 참 이쁘게 들려. 그렇게 하나씩 다 따서 들어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합쳐서 들어보면 처음에 건성건성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음악의 구석구석이 잘 느껴져. 곡을 만든 사람이 정성스럽게 넣어둔 사운드 하나하나를 캐치하고 그걸 느끼니까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더라고. 이 음악도 참 예쁘네. 그치? 가끔 집에서 피아노로 연습도 해. 이거 똑같이 쳐보려고. 피아노도 쳐? 아직은 완전 꽝이야. 앞부분 따라하기도 힘들더라고. 처음엔 그렇지 뭐. 일로 없나? 말없이 같이 음악을 듣다가. 아델라. 응? 아델라는 힘들 때 음악 듣잖아. 응. 그럼 아델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음악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가수가 되려고 했던 거야? 응? 말이 없어서 눈을 떴다. 조금 놀란 듯한 표정. 제일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 이것들이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나도 똑같이 음악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다.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 회사에 들어가고 연습을 하고. 처음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회사 시스템에 맞춰가다 보니 노래 연습보다 하루 종일 안무 연습하는 시간이 더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데뷔해서 뜨면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 이야기였어. 흡사 대학 가면 살 다 빠져. 노래든 연기든 전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자. 해줘선 당했네.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들을 듣고 일단 성공하는 걸 목표로 달려가게 됐는데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무나 1등이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성공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응? 그게 제일 처음에 아델라 가고 싶었던 일이면 그걸 하면 되잖아. 그런가? 내가 너무 멀리 돌아왔나? 박특수 씨, 당신 너무 이상적이야. 처음엔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 너는 되게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느낌 있다고. 댄스도 재능이 있어 보인다고. 되게 다들 칭찬해서 더 열심히 했거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더 만족할 수 있게 연습하고 연습했던 것 같아.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보단 더 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 같아.
아델라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 허니. 허니 덕분에 잊고 있던 게 하나 떠올랐네. 뭘? 내가 연습생을 계속 할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계속 한다고 해도 올해 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그래서 더 흔들리는 건데. 그래도 허니 말을 듣고 보니까 죽음은 플래그 나오는데 이거? 고마워, 정말로. 한쪽 귀에 서로 이어폰을 꽂은 채로 우리는 서로 마주 보았다. 눈을 쭉 쳐다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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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야,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야? 야, 이거 이거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손 뭐야, 이 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쁜 손. 이걸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녀가 나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었다. 바짝 끌어안으면서 나를 당기자 그녀의 온몸이 내게 붙어오는 게 느껴졌다. 두근두근 가까이서 들리는 그녀의 숨소리에 가슴이 뛰는데 귀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는 묘하게 차분해서 더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말랑말랑한 입술이 나를 탐해오면서 그녀의 손길이 내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서 왠지 음악은 꺼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 아델라의 입술이 살짝 떨어졌다. 고마워, 허니. 응? 뭐가 고맙다는 거지? 음악을 끝까지 들어줘서. 그거였구나. 아델라가 내 귀에 꽂힌 이어폰을 뺐다. 그 순간 귀에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손길도 나는 민감하게 느껴졌다. 이제 집에 갈게. 어? 새벽인데? 택시 타고 가면 돼. 달리는 기차에서 갑자기 혼자 튕겨져 나간 기분이 들었다. 아직 베이비 프로젝트는 일러, 마이 허니? 베이비 프로젝트? 순간 내가 무슨 말 들었나 5초 정도 고민했다. 무슨 프로젝트요? 무슨 프로젝트? 못 들은 척 하긴. 아직은 마음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마음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연습생 생활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 아니면 반쯤은 장난 같았던 연애를 계속할지 그만둘지? 더 나갔다간 나 허니를 진짜 좋아하게 될 것 같아서. 좋아해서 키스한 거 아니야? 허니. 그런데 허니를 진짜 좋아해도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멋대로 굴어서 미안해. 괜찮아. 처음부터 멋대로 굴 거라고 말했잖아. 너 너무 호의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거 알아? 무슨 꽁꽁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무 회사 생활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갈게. 나오지 마. 집에 그냥 있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 있으면 진짜 있네 이럴 거잖아. 택시 타는 데까지 배웅해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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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있어. 거기에 딱 가만히 스탑. 움직이지 마. 왜? 그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마음이 진짜 흔들린단 말이야.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어? 너무 작게 말해서 안 들렸는데? 굿바이! 잘 자! 내 대답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델라는 방구석에 있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다. 진짜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가만히 붙어 있어야 되나? 나는 밖으로 나가는 대신 휴대폰으로 아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심해서 들어가. 뭐 메시지 하지 말란 말은 없었으니까 이건 괜찮겠지? 바로 답장이 안 오는 걸 보니 휴대폰 안 보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보고도 답장을 안 하는 건가? 난 휴대폰을 켠 김에 썸썸을 확인했다. 85%, 0%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100%였는데 아까? 1%에서 10% 사이일 때만 해도 이 어플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다. 3% 같은 걸 보면 사귈 수 있다는 생각보다 이게 날 기만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다 서서히 확률이 올라가고 80% 이상이 올라가자 간사하게도 이젠 다른 생각이 든다. 왜 100%가 아닌 거지? 그녀와 나의 연결을 상징하는 85%가 아니라 왜 아직도 15%가 모자란 건지 그게 더 신경 쓰인다. 내가 모르는 15%의 리스크, 그녀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15%의 확률, 뭘 더해야 100%가 되는 거야? 하, 조급해하지 말자. 여기까지 잘 왔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가는 거야. 나 아까 100%였는데? 스토리상 여긴가 봐요, 스토리상. 자, 이렇게 해서 뒤로 간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미 100%예요. 조건부이지만 그녀와 사귀기로 했다. 과연 이 인연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정도... 자, 그 다음에 관리에서 뭐 굳이 관리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냥 홍보 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뭐야? 어씨, 왜 이리 비싸? 아니 저 퀘스트 하는데도 72만 원이 들어?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선물도 할게요, 아델라한테. 어차피 100%니까 아메리카노. 운동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좋대. 예나 씨 갈 것 같은 소리다. 아니거든. 자, 행동에서 팀장님의 방문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델라네 회사 사람이 찾아왔다. 편의점 아이돌 프로젝트는 예전에 끝났는데 무슨 일이지? 혹시 최근에 아델라랑 연락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무슨 일 있나요?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아델라를 위해 모른 척했다. 아니 뭐 좀 이래저래 일이 있어서. 아델라가 요새 저희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닌 것 같았어요. 에? 아델라 씨 뭐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단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었죠.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지난번에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럼 말보로 하나 주세요. 네. 캔커피 하나를 들고 밖으로 따라 나갔다. 응? 손님이 별로 없어서요. 아니. 아유 뭐 편의점도 요새 힘들죠? 편의점만 힘들겠어요. 뭐 여기저기 다 힘들죠. 하, 맞아. 경기는 늘 안 좋으니까요. 아델라 씨한테 무슨 일 있나요? 아니 뭐 그냥 한계가 온 거죠. 한계요? 인내심의 한계. 그래도 재능 있는데 여기서 그만두기엔 아까운 애라. 재능이라. 아델라 씨 노래 잘 부르나요? 아델라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죠. 어? 그러면 댄스? 안무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많이 연습해야 되고. 그러면 무슨 재능이 있는데요? 애가 밝아요. 에?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이죠. 솔직히 스타가 되고 싶어서 들어온 애들 중에 천성적으로 밝은 사람 별로 없어요. 원래 내성적이고 음침한데 밝은 것처럼 보이게 표정 연습하고 연기 연습해서 자신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 애들이 사람들 앞에선 밝은 척하지만 카메라 까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나는 실장의 말을 계속 들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애들은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도 꼭 병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뭐 공황장애 그런 거. 아, 실력은 연습해서 올릴 수 있는데 성격이나 체질은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거고.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밝게 웃으면서 남 챙겨주는 애들 이 바닥에 별로 없어요. 다들 다 자기 생각만 하지. 응? 그런 애가 그룹에 필요해요. 언제나 밝은 분위기 메이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멤버들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당사자는 막상 손해보는 기분이 들긴 하겠네요. 그렇겠죠? 뭐 사실 지금까지 멤버 운이 좀 없기도 했고. 담배는 안 피우지만 이럴 땐 좀 담배가 피우고 싶어지네. 꼭 그룹으로 활동해야만 하는 거예요? 솔로보다는 아무래도 그룹이 낫죠. 왜요? 솔로는 선택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화장하고 뭐 카메라 빨 받으니까 다 어른처럼 보이는 거지. 카메라 꺼지면 다 애들이에요, 애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냐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제 생기면 선생님부터 찾는 애들인데 어떻게 솔로 활동을 해요? 솔로 활동은 진짜 멘탈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책임을 잘 가지고 부담하는 거니까. 그 압박감 견뎌낼 수 있는 애들 그 거의 없어요. 카메라 꺼지면 평범한 애들인데. 그룹은 그걸 나눠서 받으니까 좀 낫죠. 뭐 잘 안 풀렸을 때 그게 내 탓 아니니까 뭐 서로 응원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고. 그래서 그룹으로 시작해서 나이 좀 먹고 경험 쌓고 멘탈 단련되면 그때부터 솔로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아니에요. 뭐 재밌는데요, 뭐.
한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실장이 다시 말을 꺼냈다. 아델라랑 많이 친해요? 제가 친한 건 아니고 앞 시간 알바생이 친해요. 빤히 나를 바라보는 게 좀 신경 쓰인다. 혹시 거짓말한 걸 들켰나? 그래요. 뭐 회사에서 아무리 잡으려 해도 본인이 하기 싫다면 어쩔 수 없죠. 혹시 아델라 만나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찾는다고 알려줘요. 네. 신경 쓰이는 말만 남기고 실장은 돌아갔다. 역시 나랑 아델라가 친한 걸 알고 있는 걸까? 알고 있겠지. 애들인데. 애들이 뭐 속인다고 뭐 저기 어른들이 뭐 눈치 못 채겠나? 아 뭐야. 아니 실장 루트였네? 젠장할. 홍보도 됐고 문자 한번 볼게요. 하이. 혹시 팀장님이 편의점 찾아왔어 허니? 어 오늘 둘렀는데 대충 둘러댔어. 고마워 허니. 그래도 나 때문에 허니한테 패를 끼치는 건 싫어. 쏘리. 괜찮아. 이제 내가 매달리는 그런 느낌 드네 이제. 카톡 마저도. 이런 젠장. 자 영어 게시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젠장할. 짝사랑이냐. 그 다음에 라면에서 아니야 즉석식품 주류 판매 냉동식품 음료 거의 마지막까지 다 해놨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해서 요거 하고 홍보해서 이거까지 하면 딱이겠다. 이렇게 하고 25만원짜리 이거까지 하고 캐스트해서 이거 완료하고요.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왠지. 그 다음 호두파이. 오케이 땡큐. 호두파이는 영어로 뭐야? 호두파이? 아 월넛. 월넛파이. 흠. 자 행동하기에서 아델라의 결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까지 이제 한 세네 번 남았을까요? 두세 번? 아델라 허니. 퇴근 시간 맞춰서 마중 나왔지롱. 어때? 깜짝 놀랐어? 늘 이 시간쯤에 나타난 것 같았어. 그렇게 깜짝은 아닌데. 깜짝 놀랐어. 오늘은 별일 없었어? 편의점이야 늘 똑같지. 아델라는? 미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허니랑 놀러 가려고 기다렸단 말이야. 머쓱. 기다리게 했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게? 어디 가려고? 그냥 허니랑 같이 좀 걸어가 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어디? 나는 아델라와 함께 어딘가로 걸어갔다. 아 여기야 허니. 그 공원? 아델라와 함께 도착한 곳은 텅 빈 공연장이었다. 밤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네. 아델라는 무대 위로 올라갔다. 허니는 올라오지 말고 거기 있어? 알았어. 나는 아델라의 요구대로 무대 밑에서 기다렸다. 아델라는 가방 안에 가방에서 마이크를 하나 꺼냈다. 지금부터 아델라의 팬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마이크 꺼져 있는데? 마이크는 그냥 기분만 내보려고 가져온 거야. 팬미팅? 까먹었어? 허니는 나의 팬 2호잖아. 팬미팅 해주기로 했는데. 포기하는 거야? 한참 나중에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치, 하기 싫어? 물론 하고 싶지. 뭐야. 그러면 오프닝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포기했나? 아델라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음악도 없이 무반주 공연인데 아무렇지 않게 아델라는 공연을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노래의 커버곡이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관객은 나 혼자뿐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아델라뿐이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델라는 노래를 계속 불렀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뭉클하고 감동받았다. 어땠어? 진짜 잘 부른다. 진짜 가수인 줄 알았어. 고마워 하니. 진짜 가수는 아니라서 미안해. 내가 보기엔 그냥 바로 가수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 기준에는 좀 못 미치겠지. 고마워 아델라. 그런데 갑자기 왜 팬미팅이야? 그냥 몸이 쑤시다고 해야 하나?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참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막 그때는 화가 나서 연습이고 뭐고 다 때려쳐야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3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불안하더라. 겨우 3일 놀고? 매일 하던 걸 갑자기 안 해서? 응.
매일 회사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 그걸 갑자기 안 하니까 뭔가 안도감이나 다행이라는 심정보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거야. 해야 할 숙제를 빠뜨리고 안 한 학생이 된 심정이었달까? 그래서 허니를 불러내서 연습도 다시 할 겸 무대를 보여준 거야. 시간도 늦었는데 제멋대로 굴어서 미안해. 아니야, 난 되게 보기 좋았어. 지금까진 사실 아델라가 가수라는 실감이 별로 안 났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가수 맞구나 확 와닿았어. 좀 한심하지? 그만둘 거라고 소리 뻥뻥 쳤는데 미련 가진 것처럼 보여서. 아니야, 게임하다 보면 길드에 그런 사람 많아. 맨날 접는다면서. 문득 지난번에 아델라는 회사 사람을 만난 게 떠올랐다. 아델라는 재능이 있는 게 확실하다. 어? 진짜로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면은 굳이 연습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을 거야. 연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건 아델라가 그 일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게 아닐까? 허니, 혹시 내 마음을 막 읽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막 반할 만한 소리만 골라서 콕콕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웃으면서 아델라가 내 팔을 끌어안으며 웃었다. 팔에 닿은... 야, 박태수! 야, 박태수! 야, 이거 김태수랑 다른데? 이거 김태수는 키스만 하고 끝났는데 이거 박태수는 이거 아주 그냥 어? 팔에 닿은 가슴이 부드럽다. 그치만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면 허니랑 만나기 힘들어지는 걸. 허니도 그걸 원하는 거야? 나는... 이거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기점이야? 이거 분기점이에요?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갈게. 진짜 현실이라고? 나는 아델라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 나랑 만나도 불행할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난 아델라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허니랑 멀어질 텐데도?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그대로 아닐까? 엄청 자신 있어 하네, 허니? 나 한동안 회사에 안 가고 빈둥거렸잖아. 뭐 3일? 허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 근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 오늘 여기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이제 알겠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제일 집중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돼. 역시 여기가 내 자리가 맞는 것 같아.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아보려고 해. 꿈이라는 말에 한 번만 더 속아보려고. 회사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 받아준다면 한 번만 더 해보려고. 그렇구나. 응? 미안해. 왜? 멋대로 굴어서. 나도 멋대로 그러는데 뭐. 있잖아, 나 오늘 밤까진 허니가 나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줄게. 아? 하지만 회사로 돌아가면 이제 우린 다시 친구로 돌아가야 돼. 어쩌면 모른 척 해야 될지도 몰라.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회사 돌아가면 이제 진짜 만나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뭐 그럼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뭐. 뭐? 뭐? 예전에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지. 난 다 맞춰줄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나는 없다고 말해야 돼. 허니도 똑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여자친구라고 말 못해. 만약 허니가 어딘가에 가서 내가 허니 여자친구라고 말하고 그게 만약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나한테까지 전해지면 나는 그게 전부 헛소문이라고 말할 거야. 정면에서 부정할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했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 둘만 비밀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 허니도 진짜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 나도 가볍게 말하는 거 아닌데? 연습생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각오했어. 만나기 힘든 거 알고, 스케줄 맞추기 힘든 거 알고, SNS에 커플 사진 못 올리는 거 다 알아. 다 알고 이야기한 거라고. 있잖아, 허니. 연습생 같은 거 그만둬버리면 되지 않을까? 왜 이래. 그러면 아무것도 눈치 안 봐도 되잖아. 아무것도 눈치 안 보는데 아델랑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아델랄 보면 나도 쓸쓸할 것 같고. 진짜 너무하다. 나? 아니, 이 상황이. 세상에서 날 제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내 꿈을 응원해주는데 내가 그 꿈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 날 응원해주는 사람과 점점 멀어져. 근데 그 사람은 나보고 계속 꿈을 쫓으라고 하네. 그게 참 너무해. 그건 뭐 어쩌라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델라는 그 꿈을 계속 쫓을 거잖아. 그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어. 어? 지금까지는 그랬어. 그 한마디에 나는 떨었다. 항상 밝게 웃으면 장난을 쳤지만 내가 더 다가가려고 하면 선을 그었던 그녀가 이제 그 선을 먼저 넘어오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그랬단 말이야. 하지만 이젠 모르겠어. 꿈도 소중하지만 허니랑도 멀어지고 싶지 않아. 나 여기 있잖아. 안 멀어져.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라고. 내가 허니한테 소홀히 하면 허니의 마음이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럼 허니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갈 거 아니야. 허니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런 건 싫어. 그럼 아델라가 날 붙잡아줘. 내 마음이 떠나지 않게. 어떻게? 난 그런 방법 몰라. 지금까지 그런 거 해본 적 없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네가 계속 날 좋아하고 있다고 신호만 보내주면 돼.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은 여기 있을 거야. 나 무서워. 모든 게 다 무서워. 내가 너랑 사귀면서 내 꿈을 망쳐버리지 않을까 무서워. 허허. 내 꿈만 망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의 꿈까지 망쳐버리는 게 아닐까 무서워. 내가 너를 못 만나면 네가 다른 여자애한테 가버릴까봐 무서워.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너랑 사귄다는 거야. 연애가 원래 그런 건데?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거리도 늘어나. 난 안 그런 줄 알아? 어디 멋진 남자 아이돌이 나타나서 아델라 꼬셔갈까봐 무서운데? 그런 일 절대 없어. 네버. 아델란 특별한 사람인데 나는 별 볼 일이 없잖아. 오히려 내가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걱정하고 있었어? 진짜 데뷔하면 걱정하겠지.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너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포장해서 카메라 앞에 세울 뿐이야. 얼굴이 안 평범해. 카메라만 끄면 나도 너랑 똑같아.
오늘 무대만 보면 그래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데? 진짜 허니는 너무해. 왜? 계속 그렇게 사람 마음을 휘저어놓고 쭉쭉 끌어당겨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잖아. 누가 들으면 내가 카사노바인 줄 알겠다. 아델라가 나를 꽉 끌어안았다. 나도 아델라를 안아주었다. 좋다. 이렇게 있으니까. 언젠 무섭다며. 좋은데 무서워. 이렇게 허니한테 안겨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사라질까봐 또 무서운 거야. 내 품속에서 그녀가 몸을 떨었다. 카메라가 꺼지면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 좀 이해가 되었다. 적어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 품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까지 내게 보여주는 게 나는 굉장히 위안이 되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같이 노력하자. 참 이상한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내 품에 안겨서 날 의지해준다는 게 정말로 이상한 기분이었다. 참 이상한 비유 같긴 하지만 내가 조금은 더 쓸만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달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야? 뭐 얼마나 더 걸릴래? 자? 백침이 매운다면 2+1 홍보하기? 문자는 하나도 없고요? 행동도 없고? 영어 캐시해서 이제 엔딩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도? 자,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뭐 퀘스트나 완료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퀘스트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리는 어차피 게임 끝난 마당에 하고 갈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수준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정도. 그 다음에 홍보도 때려쳐. 뭐가 필요해. 끝났는데 때려쳐. 그 다음에 뒤로 가고 가기 전에 선물 정도는 하고 갑시다. 스트리밍 쿠폰 영원히 함께해 우리. 엔딩 아델라 재시작 손님 1인당 소비. 뭐가 또 떴네요? 아, 재시작 시에 이번에는 이런 패시브가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엔딩 아델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발! 연습생의 꿈. 그 후 아델라는 회사로 다시 돌아갔다. 만나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농담은 아니었는지 그 뒤 진짜 만나기 힘들어졌다. 듣기로는 뭐 또 데뷔 프로젝트가 가까워졌다고. 한 달 동안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거의 집에 오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다. 그 전화기도 회사가 모르게 언니 명의로 만든 새 폰이었다고 한다. 정말 몰래 만나는 거 맞구나. 그 뒤로도 또 두어 번 팀 프로젝트가 엎어졌다. 분명히 마지막이라 했던 것 같은데 아델라가 계속 한다고 믿고 지켜봐야지. 그런데 엎어진 컨셉들이 좀 웃겼다. 편의점 아이돌 컨셉 다음에 밀었던 게 바로 그 가면돌이었다. 여자애 5명이 전부 가면을 쓰고 데뷔한 다음 철저하게 신상을 숨기는 미스터리 컨셉이었는데 웃기게도 그 5명 중 한 명이 또 경찰서에 들락날락할 일이 생겨서 데뷔도 하기 전에 신상이 털리고 말았다. S모사 연습생은 무슨 죄로 경찰서 입건. 기사가 뜨자마자 신상을 숨기긴 잘도 숨기네 하고 사장이 책상을 엎으면서 프로젝트도 엎어졌다고 한다. 도대체 연예계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외부인은 알 수가 없네. 막상 가면걸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아델라는 하하하 이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지 뭐 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계속되는 회사의 삽질이 그녀를 강하게 만든 걸까? 그 뒤에도 한참 동안 연습생 생활이 계속되었다. 잘 모를 때는 연습생이 연예인이랑 비슷한 줄 알았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이 대단해 보였으니깐. 하지만 정말 가까이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니 수험생이나 고시생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매일매일 똑같은 연습을 계속하는 생활들, 휴식이나 여행은 사치로 여기게 되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 나도 약간 자식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델라를 계속 응원했다. 마음 한편으론 진짜 아델라가 성공하면 완전히 저쪽 세계로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다. 하지만 참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아델라는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쭉 연습생이었다. 다만 좀 바뀐 것도 있는데. 하이하이 손님, 샵24입니다. 어?
아델라가 편의점 알바와 연습생 생활을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면상의 이유는 데뷔가 기약 없이 길어지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힘드니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회사와 타협이 된 모양이다. 보통은 협상이 힘든데 회사 쪽에서도 아델라에게 좀 미안한 게 많았는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 눈치 다 채겠다, 씨.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속 알바를 하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본부장의 예언 아닌 예언이 떠올라서 좀 섬뜩하긴 했지만 마침 이쪽 편의점은 인연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점장 대신 토요일 풀근 무를 뛰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그 생각이 들겠지. 그럼 점장은 뭐하나요? 점장은 가게를 나에게 떠넘기고 어디론가 튀었다. 튀었다는 말은 좀 너무 매도하는 것 같고 집안에 무슨 다른 사업에 엮여서 다른 걸 시작했다나 뭐라나. 횡설수설 뭘 설명했는데 사실 그쪽 집안 사업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충 흘려들었다.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기 힘들게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편의점 점장이 되고 아델라가 알바생으로 들어왔다. 평일에는 연습생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에는 알바생으로 편의점에 출근한다. 뭐지? 이 라임이 딱딱 떨어지는 멘트는? 헤이 보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혹시 다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 아델라가 가게에서 허니가 아니라 보스라고 부를까 고민하고 있었지. 아이 참 보스도 사회생활 안 해봤어? 그치만 지금은 둘밖에 없잖아. 그렇게 느슨한 마음가짐으로 살다가 비밀이 탈탈 털리는 거야. 경찰서에 잡혀간 그 매스크 걸처럼. 잊고 있던 가면 돌리기가 또. 그러니 직장에선 보스, 집에선 허니, 오케이? 네네,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최근엔 우리 집에도 안 찾아오면서. 아니면 편의점 플레이가 하고 싶은 거야? 보스? 마음가짐이 느슨해지다 못해 풀려버렸네. 진짜? 이럴 때만 꼭 의욕 생겨? 맞는 말이나 부정을 못하겠다. 아델라 알바는 할만해? 쪽팔려서 화제를 돌렸다. 익숙해지니까 so easy? 할만하다는 거네. 평일엔 회사에서 트레이닝하고 주말엔 알바하는 거잖아. 체력적으로는? 일요일엔 쉬니까 괜찮아. 그럼 다행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해주는 거야, 허니? 쓰러질까봐 걱정이지. 겨우 이 정도로는 안 쓰러져. 미소 짓는 아델라를 계속 보니 예전에 회사 사람이 말한 게 떠올랐다. 그러면 무슨 재능이 있는데요? 애가 밝아요. 처음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밝고 긍정적인 게 재능이 될 수 있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아델라를 계속 가까이서 보다 보니 이제 나도 그 말이 맞구나 싶었다. 연습생에게 가장 필요한 재능은 예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버티면서 계속 웃을 수 있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재능이었다. 어? 갑자기 왜 눈물을 글썽이는 거야, 허니? 설마 내가 그 정도로 걱정이 된 거? 에이, 아니지? 아니야, 아무것도. 응? 아델라가 대견해 보여서. 응? 갑자기 대리 같은 소리를 하고. 허니 이상해. 어쩌면 그녀는 앞으로도 한동안 쭉 연습생일지도 모른다. 언제 데뷔할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걸어갈지도 모른다. 아델라는 꼭 스타가 될 거야. 갑자기 부끄럽게 왜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아델라가 꼭 스타가 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아델라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힘내. 그런 말 들으면 허니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잖아. 아델라가 몸을 베베고 왔다. 너무 귀여워서 꽉 끌어안고 싶어진다. 참자. 아, 허니 혹시 일요일에 시간 돼? 응? 약속은 없는데. 그러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 있는데 같이 갈래? 어디? 그건 그때까지 비밀. 약도 보내줄게. 응? 아델라가 나를 초대한 곳은 바로 아델라의 집이었다. 야, 깔끔하고 좋다. 이걸로 약속 지켰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니는 중요한 건 다 기억한다고. 근데 언니랑 같이 살고 있다고 안 했어? 방은 원룸인데? 아하, 실은 이번에 방 새로 구했어. 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언니는?
언니는 알아서 잘 지낼 거야. 혹시 싸웠나? 싸운 건 아니야. 그냥 뭐 좀 따로 지내기로 했어. 왜? 그건 말하자면 내 책임보다는 언니 책임이죠. 그렇게 말하니 이유가 더 궁금한데? 내가 언니랑 싸운 건 아닌데. 어? 언니의 보이프렌드랑 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쪽이랑 싸웠구나. 암튼 그래서 방을 따로 구했어. 보증금은 언니가 좀 보태줬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아델라가 살던 집에서 아델라가 언니의 남자친구랑 싸웠다. 그러다 따로 방을 구해서 독립했다. 뭔가 내 사연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말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내 집이자 스튜디오야. 진짜 음악 기기 같은 게 되게 많다. 응. 그래서 허니를 꼭 초대하고 싶었어. 고마워. 뭐라도 사오고 그랬다 먹을 거. 에이, 오늘은 괜찮아. 다음에. 아델라는 뒤돌아서 분홍색 피아노 위에 손을 올렸다. 오늘은 내가 허니를 초대한 거니까. 아델라가 일러스트가 되게 이쁘네, 진짜. 응?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건반을 눌렀다. 가볍게 전주가 시작되자 나는 그 음악이 뭔지 바로 알았다. 내 집에서 그녀와 함께 들었던 그 피아노곡. 그때는 같이 이어폰을 끼고 들어온데 이제는 그녀가 부드럽게 손을 놀리며 그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 조금 연습했거든. 조금이 아니라 되게 많이 연습한 것 같은데? 난 그녀의 음악을 들었다. 그녀가 힘들 때 듣던 음악. 그날 밤 우리가 같이 들었던 그 멜로디. 아니? 응? 나 뒤에서 꼭 안아줘. 씨, 투수 개잘생겼어, 씨! 좋다. 아니, 박투수! 야! 야! 너 너무 잘생겼잖아! 아이씨, 그 개잘생겼잖아! 에, 라일씨. 이거 아델라가 좋아할 만했네. 이거 아델라가 다른 여자한테 갈까봐 걱정할 만했다. 너무 잘생겼잖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나도 그 두 개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나도 참 너무 거만했던 것 같아. 응? 모든 게 다 데뷔한다는 걸 전제로 정했던 거잖아. 데뷔하면 바빠지니까 못 만나.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거만했던 것 같아. 맞아. 거기에다 주인공 건물주잖아. 나 아직도 연습생이잖아. 금방 데뷔할 것처럼 굴었는데 계속 연습생이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연습생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 맘대로 데뷔하면 못 만나는 거야 그런 말 했던 게 벌써부터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나 한 것 같아서. 우리 아델라는 꼭 데뷔할 건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월드스타가 돼서 월드투어도 할 건데? 그 다음에 팬미팅 해주기로 약속도 했다. 팬미팅은 지금 해주고 있잖아. 아차, 그런가? 있잖아. 나 사실 그만두려고 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만둔다고 했잖아. 그때 잘 안 됐을 때 그냥 그만두려고 했어. 아마
그때 그만뒀으면 나 그냥 외국에 유학 갔을 거야. 하지만 안 그만뒀잖아. 너 때문이야. 나? 남 탓? 응. 너 때문에 계속 하는 거야. 나 때문인 거야? 아니면 내 덕분인 거야? 예전에 말했잖아. 나 그렇게 특별한 애 아니라고. 에이, 아이씨. 잘생겼다, 씨. 카메라 꺼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거기 잘생긴데다. 건물주에다. 편의점. 아. 많이 지쳐서 그때 관두려고 했는데 네가 날 응원해줘서 그래서 계속 가기로 했어.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계속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그냥 그만뒀을 거야.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하지만 지금은 네가 있으니까, 네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나 그렇게 안 힘든걸? 네가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있으니까 나는 힘들어도 행복해. 저 얼굴이면 행복하겠다.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앞으로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될지도 몰라. 화가 났다가도 얼굴 보면은 화가 풀리겠다, 씨.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나랑 함께 시작한 애들이 먼저 데뷔해서 TV에 나오는 걸 계속 봐야 할지도 몰라.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어쩌면 30살이 넘어서도. 30살이 어때서? 계속 쭉 연습생일지도 몰라.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미친. 그건 정말로 어쩌면 그녀의 말대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 뭐 그렇게 되든 말든. 그래도 끝까지 가보려고. 할 수 있는. 아니 데까지. 이거 뭐 거의. 계속 날 붙잡아 줄 거지? 지금처럼? 그래. 내가 붙잡아줄게. 진짜로다가 네가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게, 쓰러지지 않게 도와줄게. 응. 그래도 난 지금도 좋아. 이렇게 네가 날 안아주고 있는 지금도 좋아. 나는 아델라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피부와 그녀의 향기와 그녀가 들려주는 음악을 전부 느끼면서 그대로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델라는 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지만 실은 나도 똑같다. 누구보다도 밝게 웃으면서 계속 살아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생기를 얻고, 그녀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때마다 별 볼 일 없던 내가 조금은 쓸만한 녀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오히려 네 덕분에 행복해진 건 나야.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널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의 밝음이 나까지 밝게 만들어주니까 고마워, 아델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계속 쭉 거기 있어줘. 계속 그렇게 너의 온기가 떠나지 않게. 겁나 웃기네 진짜. 아니 박투스 얼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아니 건물주인 것까지도 이해해. 그런데 박투스 얼굴 나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나는 당연히 남자 캐릭터에 몰입해서 하고 있었지. 여자 캐릭터에 내가 몰입하겠어?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러게, 얘 나루토 탈 걸 그랬다. 후회되네요. 그가 저 여섯 명이 더 투표했었어야지. 이거 투표대로 간 거 아닙니까? 저기 분식집이 훨씬 재밌네. 아쉽다. 뭐가 아쉽냐면 그 수위는 아델라가 수위가 더 좋은데 수위 때가 뭔가 더 저기는 좋네. 수위는 근데 너무 키스만 했어. 키스만 하고 끝났어. 키스하고 끝. 여기는 수위는 괜찮네. 이래야 약겜이지. 쌈쌈 편의점. 뭐야? 오랜만인데 태시가 뭐야 이거는? 안녕하세요 형님. 집 나가니 살만하냐? 본론만 말하죠. 서로 알 거 다 아는 사이인데. 그래, 우리 사이에 가식 섞인 안부는 필요 없지. 아는 사람이 프로그램 하나 진행할 건데 음악 쪽 PD가 미워.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쓰긴 좀 그래. 싫으면요? 그 편의점 밀어버린다. 서로 지키고 싶은 게 있잖아. 적당히 양보하지. 형님은 뭘 양보하는데요? 네 망나니 짓을 방치하는 게 양보지. 차라리 젊은 애를 꼬시든가. 너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는 아냐? 아, 참 애 딸린 유부녀만 꼬시고 다닌다고 잘하는 짓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하든 관심 없어요. 그래, 그러니 적당히 네 사생활에 참견 안 하는 조건으로 이거 프로그램 1년만 더 해라. 1년만? 뭔데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데 우리 쪽 사람 꽂아놓고 싶어서 그래. 외국인 여자애들 모아서 케이팝 배우는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 그러다 데뷔 견적 나오면 데뷔시키고? 그렇지 뭐 한두 번 해보냐? 그럼 형님은 여기서 어디에 빨대를 꽂으셨죠? 야, 표현이 너무 천박해서 좀 불편하다. 투자자야, 투자자. 됐어요, 알아서 챙기시겠죠. 외국인 여자애들이면 다 연습생? 그래, 글로벌 그룹 견적 보는 거지. 방송으로 사연 틀어주고 성장하는 모습 좀 틀어주고 시청률 나와서 잘 풀리면 데뷔하고 앨범 팔고 공연 뛰고 많이 해봤잖아. 멤버는 몇 명이죠? 스타트 멤버 7명이고 상황 봐서 뺄 수도 있어. 멤버는요? 다 세팅됐어요? 거기서 이쪽 네트워크랑 연이 있는 사람 밀어넣고 싶은데 CP가 또 자기 라인 쪽에 넣고 싶어해서 좀 불편해. 양보해서 7명 중에 3명만 좀 밀어넣고 싶은데 이 양반이 답답하게 구네.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할게요. 마음에 드는 거야 뭐. 형님 하시는 게 모든 게 마음에 다 안 들죠. 그래, 그럼 콜이다. 대신 조건 있습니다. 뭐 얼마 몇 장 필요해? 돈은 됐고요. 그 프로그램 연습생을 멤버로 구한다고 했죠? 혹시 멤버 3명 중에 1명 제가 정할 수 있나요? 아델라 넣어주는 건가? 자, CG 목록을 보면요. 편수이 양. 편냥이. 어이구, 뭐야. 그 다음에. 뭐 다 나오는구나? 그 장면이 다, CG가. 이게 제일 어이없어. 이 CG가 제일 어이없어, 가슴이. 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엔딩이었거든요? 이게 자세가 이게 참.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 오늘 모았던 거 CG 아델라 양, 그 다음에 편의점 아델라 양,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델라 양, 그 다음에 이어폰, 그 다음에 키스 아델라 양, 마지막으로 뒤에서 껴 젠장할. 그 다음 3페이지는 비어있지만 두 개 있네요. 키스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랑. 마지막은 뭘까? 이 한 장이 뭘까요? 하나씩은 다 이제 한 페이지씩 차지하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에 뭔지 그 다 깨면은 뭐 아 예나 가야지 나오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아, 전부 수집하면은 뭐 요소가 있나 보네. 자, 이렇게 해서 썸썸 편의점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팀에서 구매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